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간지지 중에서 천간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제 제가 쭉 일간별 운세라는 것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뭔지 몰라서 이 운세를 듣는 게좀 힘들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강도 많이 기획을 해봤어요. 근데 서울이 거리상 좀 힘드신 분들은 제 특강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좀 생활 전선 시간대가 나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챙겨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이 운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내용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22글자가 한자인데, 너무 한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간 지지는 천간 10개. 천간 10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거든요. 위에 나오는 글자들이고 지지는 아래에 있는 12마리 띠동물이에요. 근데 12마리의 띠동물 정도는 매년 저희가 올해가 무슨 해다 무슨 해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혹은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12마리의 띠동물은 거의 아실 거예요. 문화적으로. 더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천간 글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간 글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이 천간은요. 하늘천, 그리고 간지간. 예, 하늘천이에요. 하늘천이고, 간지간. 하늘에 있는 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간이고, 그 하늘간 글자 중에서도, 운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세력이 총 8글자잖아요. 근데 그 8글자 중에서 태어난 날짜. 요즘은 만세력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본인의 태어난 날짜가 제가 한글로 적으면 연월일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시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월일까지는 다 아실 거고 이 연월일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자신의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일지라고 부르거든요. 연간, 월간, 연지, 월지. 예, 땅 지자로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어려우시면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땅지는 아니에요. 지지할 때, 앞에 거는 땅지가 맞는데, 뒤에 거는 간지할 때 지자라서, 한자가 좀 다릅니다. 자, 일간을 아시려면 천간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글자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항상 맨 먼저 나와요. 근데 갑이 무엇일까? 갑은 저희가 갑목이라고 부릅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생김새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글자예요. 이 글자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이 글자는 원숭이 신자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위에가 이렇게 뚫고 나오지 않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갑목은 얼어있는 땅에서 뚫고 올라오는 아주 큰 생기입니다. 치솟는 힘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갑목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겨울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봄,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올라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이고요. 생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이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시면, 겨울 동안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녹잖아요? 봄이 되어서 녹았을 때, 이 씨앗이 탁 하고 터졌을 때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껍데기, 그리고, 이 갑목만큼 고집이 센 것은 없어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갑목만큼 고집이 센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집이 셉니다. 뚫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뚫고 올라오고 또 갑목이 굉장히 강할 경우에 이 갑목의 힘이 가장 강할 경우에는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만의 세상, 자기만의 세상이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걸 또 파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밭전이죠. 밭전. 밭이에요, 밭. 논밭 할 때 그 밭. 그런데 이 밭 한가운데 요렇게 씨앗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밭에 씨뿌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막 씨뿌려요. 이 씨뿌린 게 이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요렇게 그림으로 풀어보시니까 밭 가운데에 요렇게 씨앗을 내가 뭔가를 심기 위해서 뿌렸는데 뿌렸더니 요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땅에 이제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갑목이에요. 쉽죠? 이게 쉽고 뚫고 올라와서 처음 자란다는 뜻이 있어요. 뚫고 올라와서. 그래서 여름에 씨 뿌렸더니 뭔가 상추씨가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뭔가를 뿌렸는데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빠끔 내미는 거. 그게 바로 갑목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뭔가를 심었는데 처음으로 자라나서 뿌리를 내렸다. 그것이 바로 갑목의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갑목을 인간 세상에 이제 대입을 또 해보면은 뚫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개척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개척은 최초로 뭔가 개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갑목이 센 분들은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리드하고 내가 기획하는 걸 좋아하세요. 기획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조직을 가든지 리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끄는 거죠. 내가 이끄는 거고, 갑목은 또 명예를 중시합니다.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보통 중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명예. 또 기획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는 뜻도 있죠. 창작.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만들고 기획하고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시거나 다른 조직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수장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게 갑목의 뜻입니다. 그리고 갑목은 큰 나무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큰 나무라기보다는요.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큰 우두머리에다가 어떤 고층 건물들. 도시에 가면은 굉장히 빌딩이 많잖아요. 으리으리하죠. 몇십 층 되죠. 그런 것들도 갑목이에요. 갑목이 너무 빽빽하면은 그만큼 터전이 또 좁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리더의 기질이 많다고 그랬어요. 갑목은 리더의 기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부러지기가 쉬워요. 이 갑목이 센 분들일수록 또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상당히 많아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이에요. 이 갑목은. 그래서 여자분들도 요즘은 경제활동을 옛날과 다르게 거의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죠. 이 갑목 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 갑자일주라든가 갑신일주라든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마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갑목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일간 운세 살펴보실 때 아, 갑목은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것은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을목을 진행해 볼게요. 색깔 진하게 나와서 노란색으로 바꿔봤어요. 네, 을목입니다. 많이 보셨던 한자죠. 네, 왜 을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을목은 아까 전에 갑목 다음으로 오는 글자인데요. 이 을목이 오는 것은 이제 초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들어오는 글자예요. 날아가는 새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백조 한번 그려보면은 백조에게 이새 형상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고요. 을은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날아가는 새. 그래서 이동운 같은 걸볼 때도 뭐 해외라던가 아니면 이동운 이런 것들을 볼때이 을목을 또 글자 그대로 대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을목분들은요, 갑목분들은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갑목이었잖아요. 뚫고 올라오는 힘이었는데, 을목은 그렇진 않아요. 을목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봄이 완연해진 3월에서 4월 정도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덩굴처럼 기어 올라가고 조금 자유롭습니다.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갑목분들보다는 현실과 타협을 좀 잘하세요.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에요. 갑목보다는. 갑목분들은 그 유연한 게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목분, 이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 비해서는 숙일 줄 알고, 그리고 남들에게 맞춰줄 줄 알고, 내가 좀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처세술이 뛰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갑목보다는 을목이 아무래도 좀 힘들 때 돈도 좀 아껴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굽힐 줄 알고 또 약간 아부성 발언도 할줄 아는 그게 을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좀 어울리는 편이에요. 갑목보다는. 갑목은 좀 뻣뻣한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여기 가서 또이 부류하고 친하고 또 나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잘 친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을목의 성향이고 갑목보다는 겉은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강합니다. 이 을목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속이 야물딱지고 단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을목분들은 손재주가 좀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기자기하게 뭔가 잘 만든다거나 아니면 요리하는 글자가 또 이제 지지에 만미자 같은 거 왔을 때 을미 같이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제 요리 세팅 같은 것도 잘 하시고 또 파티 같은 걸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게 을목이 이렇게 겹칠 때 뭐든지 사주는 적당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겹쳤어요. 그러면 너무 부드럽고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말을 할때 약간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맞추다 보니까 다다다다다 하고 약간 이렇게 말을 더듬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을이 겹쳤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뭔가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 또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을목분들이고, 주변에 을목이 계신 경우에는 좀 잘해주세요. 이분들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교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배신을 잘한다거나 이런 성향은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가 왔을 때또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을은 친해질수록 많이 또 베푸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일간들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꾸민다 그랬잖아요. 손재주가 좋아요.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공예를 하신다거나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뭐또 다른 것들도 있죠. 뭐 이렇게 공예품이라 했으니까 팔찌라던가 목걸이 같은 거 아니면 하다못해서 인테리어 같은 것도 또 잘하시고 또 이게 목일간이다 보니까 그것도 을목이라서 화초 키우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일간입니다. 을은 뭐라고요? 봄이 완연했을 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잘하게 꾸미고 잘 어우러진다. 예, 요걸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을목은 했고 다음으로 화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병화를 할게요.
네, 이게 병화라고 하는 글자예요. 병화는 보통 태양으로 많이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불이에요, 활은. 불이고, 병화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자 자체가 이 이빨을 닮았어요. 자기 치아, 치아를 닮았고, 어떤 책에는 이걸 치아로 대입을 하지 않고, 저희 예전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가마솥 많이 썼잖아요. 이 가마솥을 거꾸로 엎어놨다라고 해서 음식하고 많이 관련을 짓더라고요. 이 병화분들이 실제로 맛을 좀 많이 따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화분들이 좀 그런 분들 많으시고,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환하게 비춰주죠. 옛날에 동화책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동화책에 보면은 옷을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던 사람이 햇님이 가서 쨍쨍 비춰주니까 결국 더워서 옷을 벗었고, 뭐 이제 그 사람의 옷을 더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와서 막 바람을 일으켜주고, 비를 또 내려주고, 뭐, 이런 동화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봤던 동화책인데,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햇님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끌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를 가지신 분들 앞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촉이 굉장히 좋아요. 정화분들이 가진 촉하고 또 틀려요. 병화분들이 가진 촉은 이게 최고의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해는 햇님 달림 중에서 1인자잖아요. 그래서 촉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밝아요. 밝고, 화를 또잘 내요.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비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제 비밀 얘기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병화분들, 물론 이제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비밀을 또잘 지켜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밀을 잘 지키려면 병화분들이 갖는 중압감은 상당히 엄청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 얘기하지 마시고, 또 솔직하거든요. 이분들이 자신의 장점, 단점 다 드러내놓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사기를 친다, 병화일간인데. 그럼 많이 좀 뒤틀려져 있고, 또 많이 상한 병화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분들은 역마가 좀 강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역마는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 말 그대로예요. 병화일간분들은 밝고, 긍정적이고, 여기저기 막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간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게 돌아다니시는 성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좀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정리정돈을 잘한다거나 깔끔하게 청소를 잘한다거나 이거랑 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좀 가정적인 것과도 거리가 좀 많이 먼 편이에요. 그래서 햇님이라서 돌아다니시는 게 좋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목분들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감목과 병화의 리더 역할은 많이 다릅니다. 병화분들은요, 이 입이 좀 중점인데, 감목분들은 병화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병화분들은 일단 입에 뭔가를 무겁게 이렇게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다 토해내야 돼요. 발산하는 활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밀 얘기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어느샌가 본인이 이 병화일관이 다른데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제 솔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샘을 많이 내요. 병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아무래도 구설이 좀 오를 수가 있죠. 시샘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가 활일간이었습니다. 병화일간.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정화하겠습니다.
역시 화일간이고요. 네, 이것을 저희가 정화라고 읽어요. 정화. 네, 정화는 좋게 말하면 좀 깐깐하고 집중력이 있고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집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본인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이 정화가 활동하기 좋은 것은 낮보다는 밤에 강해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강하고요. 밤에 강하다는 말은 촛불로 보통 저희가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못하고 닮았어요. 이게 대못이라고 하죠. 이게 대못이에요. 이 대못과 좀 닮은 글자가 있죠. 못으로 쾅쾅쾅 찍는, 그러니까 좀 가시돋친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소리 글자로는 못을 닮았긴 한데, 보통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일간들이에요. 종교 철학이라면 타로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점성술,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죠. 정화분들이 날카로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되게 냉정하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다른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다치는 일이 있어도 좀 끌려가는 게 있어요. 결국은 연민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이게 좀 짠해요. 이 동정심이나 연민이 상당히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에 되게 공감하는 재능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울잖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요. 그러면 이 정화분들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재능이 있는 쪽은 방송을 하는 쪽이라던가 아니면 예술, 또 이제 종교 철학 쪽 얘기를 드렸지만 글씨를 쓰는 일이라던가 악기를 다루는 일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짜르르 내가 전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가로서의 기질도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이 정화분들은 좀 오밀조밀하게 생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순둥순둥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날카로운 인상이 아니고요. 외모와는 다르게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고집도 한고집해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면 교사의 기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를 봤을 때, 불의. 특히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이게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죠. 왜냐면, 나만 옳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사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의를 봤을 때, 뭔가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서 본인이 실망을 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불의를 봤을 때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의를 봤을 때 참지 못한다는 말은, 아까 병화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시샘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 직장에서 보통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쁘게 작용을 했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손해인 거죠. 사회를 위해서는 옳은 일인데. 사실 속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많아요. 되게 강한 분들이세요. 보수적이고, 강하고,
눈물도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겉으로 눈물을 잘 흘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속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정화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정화분들 화나시게 하면 안 돼요. 꼭지가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을병정 무기 경신이니까 예. 금일간, 수일간 이렇게 넘어갈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토일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토일간 할게요. 네, 이거는 뭐라고 읽냐면요. 무토라고 읽어요. 무토. 토일간은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토는 보통 큰 산을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무토는요 장점이 좀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여자 남자 떠나서 이분들이 상당히 기억력이 좋습니다. 제가 무토분들 만났을 때 저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을 못해도 무토분들은 거의 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진짜. 뭐 통계를 제가 막 엑셀로 해서 쫙 내본 건 아닌데 기억력이 거의 좋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무토가 그 뭔가를 키워주는 큰 산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꽃나무도 자라면 좋고 그리고 뭐 비나 바람이나 이런 어떤 기후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간이잖아요. 이 무토는 그래서 주로 좀 스케일이 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일반 직장인 분들도 계셨지만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라도 일반인들보다는 스케일이 큰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법조계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미 어떤 큰 수장을 맡고 계세요. 그 한 직장에서만 수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이미 자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셨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네,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예, 녹화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무토분들이 스케일이 크다는 의미는요. 여자, 남자 떠나서 드리는 얘기예요. 여자라고 해서 막 여성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이 무토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중개 역할도 되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중개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적인 기질도 되거든요. 장사, 혹은 이제 부동산, 또 어떤 게 있냐면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쪽으로도 잘 매입이 되시고 대입이 되시고 그리고 이 무토분들이 또 기억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금융이라던가 디자인 쪽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금융이면 되게 폭이 넓어지죠. 금융이라던가 뭐 IT 쪽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IT니까 당연히 디자인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적성, 그러니까 직업을 맞춘다기보다는 적성을 맞추는 거죠. 이런 적성이 무토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쪽도 엄청 많아요. 거의 한 70% 80% 정도가 사업을 하시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무토분들은 누구누구 편을 잘 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언급을 드린 건데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은 중용을 지키는 거죠. 니 편 내 편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격이나 이 본인의 천성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 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 말로는 견고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무토분들은 두려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해외하고 인연이 또 많이 다 있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병화만 해외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척심 또 모험가죠. 개척정신이 뛰어나요. 두려움이 좀 적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시행착오를 먼저 겪어보려고 하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뒤로 빼는 게 별로 없어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막 나서서 막 설레발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능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토분들이 힘드신 거는 어떨 때 힘드냐면은 어떤 세력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세력이 이 무토분들의 재능을 시기하거나 혹은 단적인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 무토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됐을 때 무토분들이 힘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무토분들은 마음이 넓죠. 포용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무토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약간 외고집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불도저 같은 성미가 있어서 경청을 하는 거를 좀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죠. 이거는 일간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이 무토 성향 안에 있어요. 중계를 잘하는 대신에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토분들이 내가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을 할 때 어떤 위기에 보통 종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말 때문에 거의 구설 그리고 정치 부분을 잘 못해요. 중용을 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내 세력을 키워서 내가 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설수에 좀 잘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무토는 하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거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또 기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를 해볼까요? 네, 리을 글자 같이 생겼죠. 이게 기고요. 저희가 기토라고 읽어요. 기토는 보통 밭으로 많이 대입을 합니다. 아까 무토가 큰 산이었다고 한다면 이 기토는 기름진 밭이에요.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 좀 틀리죠. 겨울에 태어난 밭이냐 아니면 봄에 태어난 밭이냐, 여름에 태어난 밭이냐, 아니면 가을에 태어난 밭이냐. 계절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물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 기토가 물론 이제 이런 사주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천간에 한번 기기기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토도 역마가 되게 강하거든요. 하늘에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물상이 돼요. 저렇게 기토가 여러 개 있으면. 기토분들은 좀 애늙은이가 많아요. 본인 나이에 비해서 이제 생각도 많고 또 그 밭을 확장을 하고 싶은 또 욕구가 많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그 생각이 자기가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되게 물러질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기가 많아졌을 때, 기토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메뉴를 결정한다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결정 선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토고. 그래서 기존 직장 생활을 막 수십 년 하다가 밀려나는 케이스도 있고 기토 일관들 중에서 아주 잘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은 기토 주변에 아주 좋은 글자들이 있을 때 포진해 있을 때 운적으로 환경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을 때 이 기토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토들이 그런 서포트를 못 받게 되면은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자기 뜻을 펼치기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음간이기도 하고 기토는 일단 제가 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밭은 외부에 있는 밭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밭이에요. 중앙에 있는 밭이고 밭이라는 것은 뭔가요?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 키워야 되겠죠? 뭔가를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 밭이 넓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좁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밭 넓이를 떠나서 뭔가를 키우고 싶어하는 성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남자든 여자든 모성애가 강하고요. 모성애가 강하다는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가 필수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연민이 정화만큼 강한 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순합니다. 순박해요. 순박하고 또 순둥순둥하게 생겼어요. 외모 자체도. 순둥순둥하게 생겼고 기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냥 되게 무난하거든요, 성격이. 동실동실해서. 그리고 기토가 되게 영리해요. 영리하고 또 말도 조목조목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 기토 일간들 하는 말이. 어떤 조직에서 입 바른 소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토 일간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 복이 좀 떨어져요. 이 기토들은. 물론 이제 지지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이성에 대한 운 자체가 좀 떨어져서 이성에 대한 갈구,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고독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기토들 중에서도 결혼이 잘 풀리는 케이스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독한 케이스가 많다. 이게 기토 일간들의 기본적인 글자입니다. 이건 앞으로 기토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금과 수일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금 진행할게요. 자, 이제 경금이죠. 네, 이렇게 경금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경금. 경금은 재련을 해야 되는 금이에요. 금이잖아요. 쇠붙이. 쇠붙이고 경금은 소리가 잘 나요. 두들겨서 소리가 나는 물상이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경금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경금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저희 가을에 밤알갱이 아시죠? 밤, 삶아먹는 밤. 밤이나 아주 여무는 씨앗.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금이 가장 세지는 것은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씨앗이 여물어서 팍 하고 터지죠. 근데 터지려면 봄과 여름을 잘 지내야 되겠죠. 여름부터 사실 경금의 기운은 시작이 돼요. 이제 강해요. 강하고 순수해요. 경금은. 그리고 보통 인연이 되는 게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 직업성으로 경찰이라던가 군인이라던가 이거는 이제 태어난 달에 따라서 달라요. 직장인 중에서는 IT 쪽에서도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경금 일관분들 많이 뵀거든요. 또 이제 사업가, 프리랜서 일감만 가지고 직업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탁 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라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일간이고 순수하기 때문에 경금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인간관계에서 칼질 조심하셔야 돼요. 칼질.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게 다 끊어버리면 경금분들은 좀 뒤를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시 재회를 하신다거나 다시 만난다거나 경금분들은 좀 그게 약해요. 그냥 매정하게 끊어버려요. 이 경금분들이 외부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분이 어떤 팀을 이뤘어요. 그리고 팀원들한테는 일적으로는 일은 참 잘하는데 사람이 참 별로다. 환영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 누구나 장단점은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는 경금분들이 환영을 잘 못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순수하다는 의미를 드린 건데, 선과 악의 구분을 지을 때 경금은 네 편, 내 편 이거를 좀 잘 따지는 편이에요. 선과 악의 구분을 좀 잘하고, 또 명예가 한 번 떨어지게 되면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경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다는 말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말하고 어떤 또 결과가 지어지냐면, 상처를 입었을 때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경금분들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센데, 이게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고 본인의 고집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약간 독선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밖에 나거나 또 직장에서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그게 전체로 보여져가지고 억울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금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명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예 하나에 살고 명예 하나에 죽고 사는, 그게 경금일간분들의 순수한 성향입니다. 역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자, 이렇게 또 경금일간 했습니다. 이제 신금일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신금 할게요. 네, 신금이고요. 상관에서 신금. 이 신금은 굉장히 날카롭죠. 경금이 방금 전에 제가 하고 넘어왔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갑목을 깎을 수 있고요. 손질을 할 수 있는 큰 칼이에요. 그런데 신금은 큰 칼이 아니고 아주 세밀한 칼이거든요. 얘는 을목을 다듬을 수 있어요. 갑목은 못 다듬어요. 신금은 두루두루 마당발처럼 사람들을 사귀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트워크가 좁습니다. 그만큼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링 재능이 되게 강하고요. 또 그게 발달이 돼 있고, 또 이게 물상으로는 신금 같은 경우는 바짝 수축된 도토리묵 아세요? 물을 완전히 빼고 졸고 졸고 졸인, 물을 완전히 뺀, 정말 알맹이 결정체만 남은, 그게 이제 신금의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거를 많이 인연이 닿아요. 특히 기계. 기계 중에서 투박한 기계가 아니라 정밀한 기계.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PC, 태블릿, 핸드폰. 그리고 갈고 다듬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수치와 관련된 일들. 기계로 따지자면, 건반 악기 중에서 피아노, 혹은 이제 IT 중에서도 서버 기계.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게 이제 신금의 물상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남녀 불구하고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남자 여자 다 그래요. 인물 좋아요. 예쁘고 갖고 싶게 생겼고 또 고급스럽고. 유전적인 게 더 크겠지만 이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또 한 깔끔하고 또 섬세합니다. 그리고 약간 나르시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또 있고, 정화일관보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신금분들은 예리하게 말하시는 거죠. 예리합니다. 그리고 예리한 만큼 또 단점이 있는 게, 만약에 내 위에 상사가 신금일관이다, 신미일주다, 신유일주다, 그러면 아부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 신금분들은요,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약간 이런 주의예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글자가 아주 순하게 예, 들어온 글자라면. 그런데 일단 이 신금이 본인의 일간이라면 외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의 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금분들 중에서는 본인은 날카로운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외부의 인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자신의 재능 위주로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신금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시는 일간 중 하나이기도 하고 냉정하고 또 사람이 좀 까칠하다 이렇게 인상이 또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정밀하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대형 사고도 또 많이 치시거든요. 예. 하지만 신금분들은 알고 보면 참 괜찮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이런 장단점을 좀 알고 접근하시면 일간의 운세가 좀 더 풍부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금일간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일간입니다. 제가 지금 적은 글자는요, 임수라고 하는 글자예요. 임수는 보통 큰 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임수는 스프링쿨러를 생각하시면 쉬우신데 하늘의 공기 중에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팽창돼 있는 물들이에요. 개수하고 또 틀려요. 개수는 비나 눈이고 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보통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경금 씨앗 얘기를 했잖아요. 씨앗이 잉태를 하려면 하늘에 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필요하잖아요. 이 임수가 필요해요. 생명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려면 이 임수가 필수입니다. 지금 기해년에 제가 이걸 지금 촬영 중인데 기해년의 해수가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방향이 있거든요. 마지막 최종 정착지가 임수예요. 왜냐하면 이 기해년의 해 다음에 오는 게 자라고 하는 글자인데 해자축 봄으로 가기 위해서 씨앗이 잉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임수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버릴 수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버릴 만한 글자가 더 없을 뿐더러 씨앗을 잉태하려면 임수가 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보통 많이 퍼주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빼내줘야 합니다.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영화감독이라던가 작가층이 이런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간으로. 그리고 씨앗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세를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이세를 가질 수 있는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씨앗이 임수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아요. 새로운 씨앗을 품기 위해서 이런 성분들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성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성과의 어떤 일들도 많이 엮일 수가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임수분들, 아까 제가 화일간한테는 비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수분들한테는 비밀 얘기해도 돼요. 다만 비밀 유지를 잘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누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실 경향이 많아요. 임수분들이 계시다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임수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비밀도 이 사람이 알고 있고 내 비밀도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임수일간이에요. 그리고 임수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오는 사람 안 막는다. 나는 이 사람과도 친하고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은 저런 매력에서 또 좋다.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들이세요. 두루두루 좋아해요. 임수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임수분들 머리가 되게 좋고 그냥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IQ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수분은 이 바깥 위에서 대기권 밖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머리 돌아가는 게. 그 정도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력도 어마어마해요. 아이디어의 창고죠.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자, 임수분들도 참 장점이 많죠.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일간 마지막인데요. 개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개수라고 읽어요. 개수분들은 보통 비나 눈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비나 눈으로. 천간이 10가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9개를 다 했고 마지막 10번째 천간인데 이게 왜 10번째 배치가 되었을까요? 개수가. 왜 하필? 두 번째, 세 번째 있어도 될 텐데 왜 하필 마지막에 이 글자가 배치가 되었을까요? 아까 임수는 새 생명을 잉태를 하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물 중에서도. 근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임수가 드러난 물이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 떠 있는 거니까 대기권 밖에서 노는 물이었다면 이 개수는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로 스며들 수 있는 물이거든요. 임수는 밖에서 떠도는 물이고 개수는 스며드는 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도 물이 식수가 있고 식수가 아닌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수는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임수는 섭취하는 물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먹었을 때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그 개수는 그래서 임수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개수는 임수하고 같은 수일간이지만 예민하고요. 그리고 역시 영리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온 이유는 임수는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수는 식수라 그랬잖아요. 다른 물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재활용이 가능해요.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재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재주가 많아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다가 저걸 하고 저걸 하다가 이걸 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어떤 돌발 상황 생겼을 때. 그리고 이분들은 리더 역할은 좀 힘들고요. 아까 무토는 리더 역할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수들은 개수일간 분들은 리더보다는 보좌해 주는 역할. 뭐 참모. 프로젝트 뛸 때도 맨 앞에서 나가는 사람 말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좌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포트해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개수일간으로 아주 최적이에요. 그리고 개수분들 이제 단점을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개수분들은 변화가 되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많아요. 근데 감정적인 변화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 부분에서 본인의 속도를 단 사람들도 못 맞춰줘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때 다르고 이때 달라? 이렇게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오해예요. 개수분들과 시간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워낙 머리가 좋고 이게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속도로 계산한 게 세상 돌아가는 부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하지 말고 좀 한 번씩 상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기시키고 돌아보시고 나만 계속 나의 일을 빠지지 말고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그런 게 계수일간분들한테 필요하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을 진행을 해봤고요. 예, 천간을 모두 끝냈습니다. 예,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의 운세 보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